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연들입니다. 오늘 상상들하기요? 이 프로그램 망치러 왔습니다. 김태현 씨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예능하시는 이유가 편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네. 저는 음악하는 사람. 음악 안 하세요? 예. 야, 요양 가라니까! 아, 진짜 저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장 웃길 때가 이긴 것이 화낼 때입니다. 야, 이러니까. 천적이네, 천적. 귀여워, 나 미칠 뻔했어요. 막 순진할 때마다. 아, 일단은 너무 웃겨. 네. 선배님한테 제일 혼났던 적 있어요? 어떤 선배님? 별로 그렇게 혼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선배들하고 많이 부딪히질 않아요. 성격이. 아, 어디 무슨 단체 생활 어디 모인다 그러면 안 가. 어떻게 부딪혀. 김수 씨가 사실은 좀 기피증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기피증이요? 예, 뭐 대인 기피증에다가 기자 기피증까지. 예, 예. 사람 많은데 잘 못 가. 잘 안 가셨죠. 예. 요즘에는 좀 증세가 좀 호전되셨습니까? 아, 지금 많이 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사람 많은데 가고요. 가고요. 예. 맥주도 이제 한 잔씩 하고. 오. 아니 아까 전에도 진짜 화장실에 사람 많은데도 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급하시니까. 나는 그 김국진 씨 차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방송국 가가지고 국진 어디서? 국진 어디서? 저는 딱 알아요. 어디요? 커피 자판기미 돼서. 매달려가지고 커피만. 거기 혼자. 거기 딱 하고 있어요. 아. 좀 클럽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클럽에 간혹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카바레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이거야, 이거. 야, 도깨갱, 예. 아니, 근데, 김국진 씨가 가슴이 심장이 떨려서 댓글을 못 보셨대요. 아, 예전에 못 봤던 거는 컴퓨터를 못 해서 못 봤고. 그냥 제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내용 같은 게 무슨 기사다. 댓글, 본 적이 없다니까? 안 봤어요. 저는 아예 안 봤어요. 주로 뭐 하세요? 혼자 계실 때? 혼자 할 때는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지? 진짜 뭐 하세요, 진짜?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 아니, 경경이 어떻게 했냐면 일밤을, 예전에 일밤을 예. 같이 7년 동안 진행하고 나서 예. 제 매니저한테 국진이 평소에 뭐 하니? 같이 7년 동안 진행하고. 사는 게 없어요. 끝나면 집에 가. 예.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먹으러 가요. 아, 자유야, 자유. 아, 졸리면 자고. 어. 해야 될 말은 꼭 하신다면서요. 월드컵 때 뭐 무슨. 아, 2002년 뭐 한일 월드컵 그 유치하려고 굉장히 그 당시 대단했었어요. 네. 네. 그때 그 모든 프로그램의 클로징 멘트가 2002년 월드컵은 코리아에서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음식 프로그램 하다가 자, 오늘 음식 맛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클로징 멘트가 다음 주에 좋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 오늘 음식 맛있었습니까? 2000년 월드컵은 코리아에서. 이게 클로징 멘트예요. 상상 플러스 이렇게 하다가 자, 네. 여러분 2000년 월드컵은 코리아에서. 그렇죠. 예, 음악 프로그램. 아, 부활 노래 참 좋았습니다. 네. 2000년 월드컵은 코리아에서.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모든 방송, 모든 프로그램이 그거에 몰두하는 모습에 왜 모든 것이 다 달라붙어야지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거를 유치 못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 그렇죠. 철학적이야. 생각이 깊어. 내가 뭔 줄 알아서 내 이러면서 좋은 줄 알았나. 음식 프로그램은 음식으로 클로징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컨셉이 안 맞으면 난 이 클로징 멘트를 못하겠다. 하고 사겠다. 형. 그리고 그 당시에서 또 대사관. 저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뭐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알아서 해. 왜 내 이름을 한번 불러놓고. 나를 쓸 뿐인 거 가지고. 내가 뭐.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나 혼자 죽을 수 없잖아. 형 같이 가야지. 남자의 자유욕. 이게. 뭐야. 남자의 자유욕. 저기 저. 나는 그 자유당 시대 때. 아이고. 1960년대로 넘어가나요? 60년대 전이지요. 자유당 시대. 응? 거기서 시인 이상이. 오감도. 어? 아. 그분의 얼굴 몰라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가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 생각 자기가 알아. 아니까 일단 날 한번 부르는 거야. 어. 저는 김용만 씨나 연만이나 무슨 태영호나 그런 친구들은 저보고 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데 체게바라 같아 이런 느낌을 했어요. 혁명가. 아, 네. 체게바라가 누구나. 그래서 책을 가져와가지고 체코, 보니까. 체코. 어. 체코는 아니고. 아니요? 쿠바. 네. 모르면 일단 그때 끼지 마세요. 체게바라가 체코지. 체게바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체 성격이 있으면 그 뭐 한두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우리 김태현 씨, 네. 우리 아내분이 정말 미인이시던데. 네. 우리 사랑해. 사랑하는 건 알잖아. 제 와이프는 제가 19살 때 만났습니다. 아니, 제 와이프가 19살. 동갑이 동갑. 19살 때. 제가 저 솔직히 제 인생을 얘기를 했어요. 난 비참했다. 아니, 19살 때. 아, 저는 비참했어요, 정말로. 19살 소녀에게. 소녀에게. 난 비참했다. 그만해. 뭐라, 등장인가? 뭐라, 그걸 계속 하지? 나는 비참하고, 난 앞으로 화려할 거다. 화려한 거? 음악으로. 나를 믿을 수 있으면 나를 만나라. 콜. 19살이? 부인이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치, 나. 코어를 하게? 근데 학벌이 좋아요. 19살 때 무슨 학벌이니까? 아무리 지나가도 그냥 그 상황이니까. 아니죠.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이니까. 아, 점수가 일단 300이 넘어. 나 80대거든.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혼을 이렇게 결심한 계기는 어떤가요? 89년대에 만나서 93년대 결혼합니다. 연애를 10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 기간에 제가 심하게 속을 세깁니다. 아, 어떤 속앓이를 좀 세깁니다. 이거 뭐 이거. 네. 이거. 아, 그러니까. 저는 잡아갔다가 나라에서 학교 두 차례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칸막이 안에서. 칸막이 안에서, 나라에서. 큰 학교를 보내고.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형 너무 자세하게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시술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더 합니다. 어떤 시술? 네, 더 합니다. 이거 병원에 가요. 이거 병원에 가요. 그거는 왜? 증상이 있으신 거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아, 완전 우울주의 극입니다. 그때. 그것도 기다려줍니다. 이야. 야, 근데 영화에. 이거, 이거야. 이거야. 형, 이건데. 이거보다 이게 낫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했을 때 이거는... 인연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이거 했을 때도 기다려주고. 제 와이프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서대문에서 네. 수감자들이 네.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이야. 잘 유명했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을. 김태현 씨 덕분에 상을 받 진국정성으로 수감자가 뽑은 베스트 면이잖아요. 아니, 근데 프로포즈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야, 대사 좀 하자. 대사. 제 마인드가 뭐였냐면. 네, 마인드가.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동안 진 빚을 갚는다. 갚는다. 이건 산신령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너한테 갚는다. 네가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근데 처음에는 그 우리 처가댁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죠. 딴따라라. 딴따라라. 네, 부모님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건 알죠. 예. 그 내 와이프는 명문대를 다녔어요. 아, 잘한다.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좋은 자리를 따라 선택을 해야 되거든. 후세 때문에. 예. 성공한 거야. 예. 어? 예.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게 돼가지고. 야.